아휴. 자, 오늘은 레인보우 프렌즈가 무려 챕터 3가 출시가 되었다는 소식이에요. 아니, 챕터 2도 안 나왔는데 무슨 챕터 3예요? 네. 뭐 이것도 정식 게임은 아니고요. 팬메이드 게임인데 퀄리티가 또 상당히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. 이미 이 팬메이드 버전으로 챕터 2도 있대. 오늘도 챕터 3 영상 보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은 챕터 2까지 한번 또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스쿨버스 타고 출발합니다. 학교로 돌아갈 거야. 방금 뒤에 뭐야? 블루 아니었어? 색깔이 좀 많이 이상한데? 이상한 곳으로 좀 왔습니다. 그거를 지켜보고 있던 레드와 정체를 알 수 없는 형형 색깔의 블루. 넌 너무 많은 걸 알았어. 근데 저거 봤어? 학교까지 쫓아왔나봐. 아, 여기가 지금 학교인가 보네. 뭘 잡아야 되나봐. 여기는 이렇게 숨을 수 있는 거구나. 오케이 오케이. 야 얘들아, 언제까지 숨만 있을 거니? 우리 나가서 좀 활동해야 돼 이제. 온다. 뭔가 뒤틀린 블루? 색깔이 잔뜩 섞여 있어요. 무지개 블루라고 해야 되나? 오노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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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
막 돌아다녀도 되겠는데? 야 이거 밧줄 4개만 더 찾으면 되는데 4개가 안 보인다. 자 어디다 숨겨놨니? 여기는 실험실인가 본데? 이게 뭐 가까워 온난화 룸인가? 아 이거 심장 소리가 가까워지면 일단 근처에 있다는 거거든요. 심장 박동이 굉장히 빨라지면은 바로 근처에 있다는 거니까 사운드 플레이를 좀 잘해야 돼. 사플 집중. 어 여기 하나 더 있다. 안돼! 아, 친구 한 명이 사망했어요. 와 바로 앞까지 뚫고 들어왔었네. 와 뭐야 나 혼자밖에 안 남았어? 얘들아! 우리 같이 탈출해야지! 야 이거 난이도가 없지는 않네 확실히. 여기 숨었어. 와... 이게 챕터 1 때는 그냥 그 상자에 숨는 느낌이었다면은 이제는 곳곳에 그 위치를 활용을 해서 찾아야 되는 느낌이네요. 오 그리고 시간 지나니까 그물 위치까지 표시를 해주네? 맛있다! 야 이거 팬메이드라는 느낌이 별로 안 드는데? 생각보다 되게 잘 만들었어! 우와! 하하하! 여기 있다! 저 레인보우 녀석 한번 잡아보자. 오! 레인보우 빔! 아 이거 보니까 블루랑 아우! 레드랑 이런 애들이 다 싹 다 합쳐졌나봐. 오오 무빙보소? 자식 잡혀라. 아 이걸로 쳐가지고 잡는 거구나. 보스전이네? 오 보스전 개념도 생기고. 자, 모두 치면서 바로 잡아줄게요. 아 이때는 지금 누적 상태인가 보네. 오오 아니 순간이동까지 쓰는 건 좀 반칙 아니냐 친구야? 레인보우 이 자식 전부다. 니가 싹 다 잡아먹었구나. 어쩌다 이렇게 된거지 근데? 우후 보니까 퍼플이랑 블루 옐로우 옐로우 랜다 그 주황이 그린 이런 애들 싹 다 합쳐져서 레인보우 자체로 탄생 재탄생했나봐. 다행히 뭐 보스전이 그렇게 어렵진 않네요. 이거 공포게임이 아니라 갑자기 이거 RPG가 돼버렸는데? 자, 이 패턴 이제 쉽습니다. 그냥 무빙 치면서 짜라라라라 피해줄게요. 아하하하 안돼 응 안돼 안돼 쳐버려 잡아버려! 꺼져! 아이 피 일 남았어. 짜식아 레인보우 넌 내 거야! 레인보우 포에게 성공했다. 잡았어! 여러 마리 잡을 필요가 없구만. 어? 이거를 지켜봤던 레드. 어? 레인보우 사라졌어. 레드는 또 어디로 갔지? 아 포획이 실패했어요 레인보우. 아 이번엔 또 저거 찾아야 돼? 백팩을 찾으라고 하네요. 한참 걸리겠는데? 자, 이거 먹어. 됐어. 아, 이렇게 도망만 다닐 순 없어. 추격전 이제 그만.
박살 내자고 그냥. 뭐야? 내가 직접 한다고? 그만! 그만! 이번에는 레드까지 직접 참전하나 본데요? 와우, 초대왕 연필 뭔데 이거? 안 찾을래? 안 찾을 수가 없겠다. 여기까지 다 와도 죽을 순 없어. 아, 가던 길 가세요, 선생님. 역시 예상대로 세 명이 돌아다니는 게 맞았어요. 어, 어, 그림까지? 진짜 총출동이구나. 오, 야, 잘 만들었다. 챕터 3 이거 손에 땀이 나네. 혼자 하니까 더 쫄깃한 것 같아요. 항상 이 두 개가 문제더라. 어, 차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. 안 가서. Oh no, oh don't do that. Oh no, oh don't do that. Don't do that, don't do that. 어디까지 쫓아, 어디까지 쫓아! 와! 위험했다. 아, 이제 진짜 단 두 개 남았는데 여기서 놓칠 순 없지. 나머지 한 개를 드리프트해서 꼬린. 나이스. 오, 저기 레드가 있다. 연필로 이번에는 레드를 쪼개야 되는구나. 마스터 펜슬 소드로 레드 바로 컷 들어갑니다. 이리와, 이리와. 이제 답답해가지고 본인 자체가 레인보우화 돼버린 레드, 어림없죠, 바로 소드 마스터로 가볍게 썰어 쓱싹쓱싹. 오호호호. 아, 근데 패턴이 아까 그 레인보우 블루랑 똑같은 것 같은데? 아, 야, 레드야, 좀 패턴은 다르게 하는 정성은 있어야 되지 않겠니? 네, 마스터 펜슬로 한번 뚝배기 좀 깨져보자. 넌 이 정도 패턴을 날 잡을 수 없다고. 자, 벌써 방피 깠죠? 아니 근데 진짜 이건 뭐 난이도 너무 쉬운데요? 여기서 패턴이 좀 더 상당히 좀 어렵게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. 안 된다고 했지. 너 이제 갈 때 됐다. 어? 뭐야? 뭐야? 어, 깜짝이야. 순간이동하면 어쩔 건데. 아이고, 귀여워. 직접 맞으러 왔구나, 너가. 맴매, 맴매. 됐지, 됐지. 컷! 후! 제발, 그만해. 멈춰줘. 내가 미안해. 어, 나 악마 짓 하는 거 그만할게. 희귀 아이템에 투표하시겠습니까? 빨간색을 물리치겠습니까? 희귀 아이템은 못 참는 게 아니라 레드, 이 자식 어디 목숨을 구걸해. 너 때문에 개고생한 거 나 못 참아. 잘 가라. 근데 레드 없애버려놓고 미안해하는 건 조금. 어? 전부 다 어디 갔어? 난 여기 어떻게 왔지? 뭐야, 기억을 잃었어? 아, 뭐야. 아, 꿈이다 엔딩이야 설마? 아, 이거 엔딩이 좀 최악인데? 아, 꿈 엔딩은 좀 아니죠? 어. 사실 레드는 없어진 게 아니었다. 그는 아직 살아있었어.